오랜만에 이번에 해볼 얘기는 남의 연봉 같은 거 보는 거 진짜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요즘 들어요. 제가 예전에 내 인터넷에서 막 사회에 한마디씩 하는 그런 포스트 같은 게 있거든요. 거기서 본 건데 한국 사회가 점점 힘들어져 가는 이유 중 하나, 그 현상 중 하나가 남의 정보를 자꾸 자기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였어요. 그 중에 일부가 이거였어. 남의 연봉, 뭐 남의 취업 결과, 뭐 후기, 취업 후기, 현실 이런 정보가 많을수록 그만큼 국민들이 뭔가 의욕, 의지, 힘 그런 걸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더라고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직업을 찾을 때뭘 찾아도 이거였어. 이 직업 하지 마세요. 이 직업 하지 마라. 공무원 하지 마. 노동하지 마, 공장 하지 마, 뭐 타일 하지 마, 조련사 하지 마. 내 살면서 찾아본 직업 중에서 추천하는 직업이 단 하나도 없어요. 공무원 하지 마, 아이돌 하지 마. 아, 그러니까 보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야. 그러다 보니까 뭘 기대하길래 이 직업 해봤는데 하지 마세요. 코딩 하지 마세요. 개발자 하지 마세요. 웹 디자이너, 웹 퍼블리셔 하지 마세요. 모든 걸 하지 말라고만 할까? 이게 그냥 우리 나라가 뭔가 인간적으로 힘들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중 제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. 남의 연봉 보는 거. 나 진짜 어이없는 게, 뭐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뭐 사람들 연봉 물어봤나 봐. 안녕하세요. 연봉 어떻게 되세요? 아, 10억이요. 네, 하고 가. 이거 보고 사람들이, 와, 저렇게 잘 버는구나. 이런 생각을 한다면,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, 우리 현대 한국 국민들의 지능이 굉장히 퇴화되고 있다는 증거 같아요. 어떻게 그런 게 자기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걸까? 제가 좀 생각하는 한국의 문제점이 이거예요. 한국은 진짜로 단편 판단에 너무 중독돼 있어요. 예를 들면 진짜 보여지는 단 하나의 모습만 보고 아, 저 사람은 이렇구나 하지 말아야지. 근데 이게 느낀 게내 대학 다닐 때요. 그 영어 회화 시간이었어. 그 자리를 자꾸 랜덤으로 바꿔서 앉는데 옆자리 사람이 있었어요. 그래서 안녕? 여자분이었으니까 뭐 인사하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하고 아 그냥 되게 대화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그이 정도면은 나는 아 서로 괜찮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 일단. 근데 그렇게 얘기 잘 되고 뭔가 서로 괜찮아하는 게 느껴지니까 혹시 뭐 주말에 한가하면 뭐 영화나 볼래요? 좋아요. 번호 줄수 있어요? 해서 번호 받았어. 그리고 연락할 때부터 일십하고 다음날부터 그 수업 안 들어오는 거야. 교수님도 쟤왜안 오지? 아무 연락을 받은 게 없대. 그러니까 그냥 옆자리에 앉는 쪼꼬뽀가 말좀 걸고 번호 줬다니까 그냥 오기 싫어서 그냥 안와 버리는 거야. 존나 싫었나 봐. 이것처럼 옆자리에 앉아서 얘기 한마디 했을 뿐인데 나는 수업을 F 받는 한이 있더라도 만나기 싫은 사람이 됐어. 그냥 한국 사람을 가장 쉽게 요약하면 이거예요. 단편 판단에 엄청 중독돼 있어. 그리고 단편 판단이 자기 가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야. 저 사람 1억 버네? 엄청 좋은 직업이네? 저거 해야지? 진짜 이 생각으로만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물론 제가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어? 이상하네? 안 그러는데? 라는 생각이 많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만큼 내 생각보다 우리 현대 한국인들이 좀 괜찮은 수준에 있다라는 증거겠지만 이 얘기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조금 암울한 상황이라는 거겠죠. 쉽게 말하면 좀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우리 아빠 연봉 1억 넘게 벌어요. 왜냐면 영업소를 운영하시거든. 근데 실제로 받는 거? 3천도 안 될걸? 3천, 4천 될까? 예를 들어 우리 아빠가 길거리 걷고 있어. 어떤 초졸, 중졸 양아치 유튜버가 그냥 자기 조회수 좀 뽑아먹으려고 우리 아빠한테 와서 안녕하세요. 영업소 좋아 보이는데 혹시 연봉 어떻게 되세요? 하면 우리 아빠 1억이요 하고 가. 그러면은 와, 저 영업소 연봉 1억이구나. 개 좋네. 이러면서 가고 또 진짜 멍청한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저 직업은 1억이나 버는구나. 엄청 좋은 직업이야. 나도 해야지. 이 멍청함의 굴레가 시작되는 거지.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 아빠는 영업 직원이니까 1억에서 진짜 5천도 아니야. 8천을 주는 돈이야. 1억을 받았으면 8천이 써야 되는 돈인 거야.
그러니까 이걸 보고 너무 이 생각에 중독되는 것 같아요. 단편만 보고 판단해 버리는 것에 굉장히 중독돼 있는 것 같아요. 그 증거가 남의 연봉에 진짜 관심을 많이 보이는 편이죠. 유튜브만 해도 그렇고, 인터넷에 올라오는 게시글만 해도 그렇고. 진짜 속을 보기 전까지 몰라요. 그래서 나는 내 신조 중 하나가 이거예요. 인간으로서 어떤 인간도 판단하지 말라. 판단해서도 안 되고. 그리고 그 모든 판단은 99%가 틀려. 그래서 판단하는 게 진짜 난 이만큼 머저리해요라는 증거밖에 안 된다 생각이 들어요. 판단할 게 아니고 그냥 그 모든 상황을, 그 사람의 모든 인생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. 그러지 않고서 판단하는 거 진짜 끔찍한 일이에요. 내가 아무리 길거리에 막 문신한 금발 양아치들을 봐도 쟤네들은 뭐 나쁜 애들일 거야, 뭐 누굴 괴롭히는 적이 있을 거야,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, 그렇게 양팔에 문신 있는 금발머리 양아치처럼 보여도 막 어머니 아버지 중한 분이 뭐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하고 계셔. 그래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돈 벌어야 되니까 막 노동하면서 살아.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. 그래서 난 진짜 가능한 인간 판단을 안 하는 편이에요. 근데 솔직히 말해서 판단하는 분류가 있긴 해요. 코스프레, 노출 코스프레하고 인터넷에 올리는 여자들. 이 사람들은 난좀 최악으로 판단을 하긴 하지만, 나쁜 거지만. 그래서 그 남을 판단하는 거, 특히 단편만 보면서,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글몇 글만 보면서 저 직업은 좋다라고 판단하는 거, 진짜 멍청한 사람이라는 증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. 예를 들어 뭐 직장인들한테 물어보는 것중 이런 게 있겠죠? 월급 어떻게 돼요? 하면 아, 한200 받아요. 근데 실제로는 실수령액 막 140, 150막 이런 경우도 있다잖아. 그래서 난 연봉 묻는 게 진짜 멍청한 소리 같고, 그냥 실수령액을 받는 걸 물어봐도 괜찮지 않을까?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서 막 연봉, 직업 연봉 보는 게 진짜 쓸데없는 짓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예를 들어 뭐 벤츠 직원이야? 영업직이야? 뭐 연봉 2억이래? 근데 진짜 1억 이상을 영업하는 사람이니까 어디 뿌리는 데 써? 그러면은 연봉이 뭔 소용이야? 실수령이 막 200, 300 이럴 수도 있는 건데. 그래서 이런 식의 판단이 난 너무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이것도 어떻게 보면 판단하는 거지만, 진짜 연봉 보는 거 진짜 쓸데없는 짓이야. 예를 들어 뭐 공무원, 제가 본게 이게 진짜 맞는지도 사실 모르니까 판단하진 않겠지만, 어떤 말단 공무원이 월급 실수령이 140이래. 물론 연봉이라면 막2200 이러겠지? 근데 실수령은 140이래. 그래서 내가 140인 거 보고, 공무원도 어쩔 수 없네. 연봉이, 월급이 140밖에 안 되네.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. 근데 공무원은 그게 좀 있다며요. 그, 뭐라지? 인센티브 받는 게 있다며요. 수당? 수당이라고 하나? 그 수당 받는 게 커서 140이 140이 아니고, 200이 200이 아니고, 그렇대. 그래서 나는 직업에 돈 버는 게 진짜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거 모르는 사람 많은데 저는 5등급 지잡대 출신이잖아요. 내 주변에 월급 200 받는 사람 없어. 이거 되게 모르는 사람 많더라. 어떻게 월급 200이 안 돼?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은근 많더라고요. 근데 제 주변에서 결혼한 대학원 나온 친구도 160 받고 살아요. 진짜 공사장 노가다 하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만 400 받지. 200 넘게 받는 사람 진짜 없어요. 이거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. 그래서 그냥 그 연봉을 보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고, 연봉을 보고 그걸로 같이 판단을 하는 사례가 많아질수록 우리 사람들이 좀 정신적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많이 들어요.